옛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방치됐던 동부창고의 마지막 건물이 예술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재생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청주의 중추산업단지였던 옛 연초제조창. 동부창고는 연초제조창의 담배 생산 원료인 담뱃잎을 보관하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연초제조창이 문 닫으며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이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문화재생 사업이 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건물 외형과 지붕 목조 구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창고의 흔적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의 창의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실내 놀이터와 작업장을 갖춘 꿈꾸는 예술터가 들어섰고,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예술 교육 공간까지 조성됐습니다. 예술로 하나 되고 예술로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1년 365일 이 동부창고 일원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동부창고 7개 동 모두 각각의 개성을 살린 시민 문화 공간과 예술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문화 제조창으로 그리고 우리 청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완성됐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의 변신이 마무리되면서 옛 연초제조창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까지 아우르는 12만여 제곱미터의 문화제조창 일대가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